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걸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식사 시간에 이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이제 나누어 주시는데 이게 이제 성찬식의 그 유래가 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성찬식 설교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택하고는 이제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성찬식과 관련된 여러 교훈들을 살피고 또 본문을 프린트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거를 읽고 또 연관된 책을 구입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러고 있던 지난 목요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프린트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 포인트 하나가 있었는데요. 15절에 그게 나오는데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새벽에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하는 말이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걸 내 수십 번 읽고 있었는데 왜 이 부분에 눈길을 주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Eagerly desired to eat.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기회 되면은 뭐 우리 식사 한번 하자 이게 아니에요. 강렬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던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 본문을 다시 이것들을 꼼꼼히 이제 살펴보면서 전체 내용이 다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주님의 이 심정,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 나누기를 원하시는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도 그날 이걸로 제가 바꾸었고요. 또 그동안 준비하던 내용 대부분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19절에서도 예수님의 심정이 확 와닿는 대목이 있었는데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원어로 보면은 이 기념하라가 이게 기억하라거든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하신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까 봐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 흔히들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잊혀진다, 잊혀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다. 그 연예인들이 그 잊혀지는 걸 얼마나 그 두려워하는지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악플을 받더라도 기억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연예인인데 지금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기억해라 또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표현들은요 연예인들이 대중들로부터 잊혀지지 않기를 갈망하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스타가 되시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요 당신과 관계 맺고 있는 그 제자들과 소박한 그 식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의 연장입니다. 그 제가 그 목요일 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성찬식에 대한 내가 그동안 소홀히 한 게 바로 이거네 이거? 그걸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쓴 성찬식 메시지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 지난 목요일 이후로 계속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데 그 책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 교제, 관로하고 펠로우십을 원하셨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의도한 교제를 성례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성찬식을 마치 어둡고 불분명한 신비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조차도 성찬식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이게 어떤 절차가 아니고 이게 어떤 예식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다 포함해야 되지만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거, 심정을. 최근에 그 어느 영화 배우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그 영화 배우를 잘 몰랐는데요. 아,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그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애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예능 프로에서 이제 그 이분과 관련한 그 추모 특집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그 프로를 보고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평소에 그 프로도 잘 안 보고 그리고 또 그 영화 배우가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아,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 프로를 제가 봤는데요. 예상과 달리 저는 그런 특별한 그냥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막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그렇게 그 감정이입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제가 그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슬퍼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애도할 수 있다는 그 내면에는 그 사람과의 그 깊은 교제의 이 경험이라 그럴까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에 보니까 어떤 그 젊은 후배가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형이 자기가 힘들 때 뭐 공항인가 뭐 거기까지 이렇게 나와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특별한 어떤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거는 제가 그 영화 배우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 이걸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졸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 차이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식을 드리기 전에 그런 평소에 깊은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예배의 어떤 감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저는 여러 번 제가 그 불러도 드리고 뭐 인용도 하고 했지만 종종 저는 이 찬양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다음 그 후렴이 저는 너무 가사가 와닿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 프로에서 출연한 그 후배 연예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먼저 간 그 선배를 그 추억할 수 있는 거는 그 배우와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이 주님과의 추억 쌓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추억 쌓기예요. 예수 금방 믿은 6개월 된 성도보다 56년, 57년 주님과 교제한 제가 주님과의 교제의 추억이 훨씬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20대 초반에 그 혹독한 시카고 날씨 가운데 차도 없이 버스 두 번 갈아타는 그 막노동하는 그 직장을 갈 때 그 막막하고 그 두렵고 그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게 마음이 먹먹할 때 주님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외롭지 않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 순간순간 그 장소까지 머릿속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결혼하고 첫 아기를 가지고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움이에요. 과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내가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어떤 위로를 해주셨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안에서는 지금 아내가 그 죽음을 방불하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만감이 교체될 때에 그 자리에서 그 대기실에서 주님이 저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게 다 추억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옥하는 목사님이 너 내년에 개척해라, 어른 목회 한 번도 안 해본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막막함,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확신, 너 잘할 수 있어.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목회의 길이 또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건 이 생각보다 외로운 거거든요. 왜 외로울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목사 쪽 외롭다고 막 여러분 중에 막 돈 좀 많고 뭐 좀 잘생기고 유력한 몇 분만 내가 계속 친해져 버리면 이거 목회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저에게 다가 요 이상은 못 다가오고 해요. 제 마음으로 금을 꺾고 삽니다. 우리 장로님 17분 중에 따로 만나서 식사 자주 하는 분 한 분도 없고요. 우리 부교역자 저렇게 많지만요, 또 마음으로 또 정이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따로 불러내가지고 어디 뭐 교제하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 목회가 치우쳐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친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그 새벽에 한 3시쯤 이렇게 일어나 앉으면 어떨 때는요 고독이 물밀듯 밀려와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고독이 밀려올 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자주 새벽에 그 위로를 주시고 그 힘을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그 힘으로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주님과의 추억이 쌓여가는 거예요. 성찬식은요 이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식탁 교제하기를 원하고 원했다는데 거기에 유월절을 지금 개입시키고 계세요. 유월절 식사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누린 놀라운 하나님의 그 표현하기로는 은혜를 담고 있는 그거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 바로 전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다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라면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게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려고 요한에게 가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내용을 얼마나 잘 해석을 하는지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말씀을 잘 정리한 바울이요 그 다음 26절에서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는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다. 여러분, 누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가지고 성찬식 오늘뿐만이 아니고 매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강조하느라고요. 기억하라! 뭘? 십자가를. 앞에서 소개했던 그 찰스 스펄전의 성찬식 메시지라는 책을 그 소개하는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평소에 성찬식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서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아놀드 델리모라는 분이 쓴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전기예요. 그 책 내용을 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펄전은 성찬식을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았는데 그분의 고난을 말하고 그분의 대속을 좀 더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때면 감격에 북받쳐 말을 잊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을 주르륵 흘릴 때가 많았다. 아,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요, 막 제 마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분은 바울과 똑같아요. 이분이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다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설교를 할 때는, 그분의 고난을 설명할 때는 감격에 북받쳐가지고 말을 잊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감격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내 지금 한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에게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기억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감격하며 기억하는 이 뜨거움으로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성찬식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뭘 묵상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반성하고 제가 회개하는 것 이겁니다. 이 큰 교회를 그냥 운영하느라 유지하느라 저는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작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십자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은 게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신방 가고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 뭐 일 터질 때마다 수습하고 이러느라고 제가 너무 많이 지금 내 안에서 이 십자가가 지금 잘 묵상되지 않는 이걸 부끄럽게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하게 그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그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많이 묵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저는 바쁜 생활 속에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해 이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십자가가 많이 묵상되어지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울분이 생길 때 나는 내 옛자아는 죽었다, 난 화낼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이해관계에 민감한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요, 내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맨날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야말로 내 상처를 치유해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매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라! 뭘? 하나님 나라를.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요 그저 명절에 밥 한 끼 하는 뭐 우리 추석에 모여서 뭐 밥 한 끼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원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LAB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회복을 위해 이 잔을 보류하셨다. 그러고 보면요,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심어주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 우리도 외우는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 기도 속에 창조도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또 참 상처받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마치 요한이 현실은 밤모습에 갇혀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있지만 그 밤모습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거기서 소망을 찾아냈던 것처럼 우리는 자주자주 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이것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울분의 시대, 울분의 시대. 특히 우리나라는 막 울분이 양산되는 시대예요. 막 툭 건들면 막 울분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너무 울분이 많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다가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꾸 땅의 것만 보고 상처받을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랬고 또 종종 제 마음으로 되뇌는 찬양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저처럼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되뇌어 보세요. 진짜 신비로운 은혜를, 새 힘을 주시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후렴을 한번 보세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직 안 왔어요. 그렇게 이제 속히 온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은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양과 뒹굴고 눈 씻고 이게 찾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사자들은요, 어린 양과 뛰놀는 거 원하지 않아요. 눈에 띄면 바로 잡아먹어버려요, 그냥. 약육강식. 저는 여러분 뭐 이마트도 좋고 롯데마트도 좋고 다 좋은데요. 지금 이 대기업 대그룹들이 지금 골목골목까지 지금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무슨 식당 같은 것도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로 들어와가지고 이 서민들이 그 은행 융자 받고 그래가지고 식당 차리면 열 차리면 여섯 일곱 개가 지금 문 닫아야 되는 현실이에요. 이 뭐 싼 데 자꾸 찾아다니는 이런 것 다 좋지만 우리 진짜 마음으로 이 약육강식 사자 같은 이 대기업들이 어린 양 눈에 띄는 대로 지금 다 잡아먹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상처받는 이 영세 상인들 얼마나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 비싸도 등 한 번 더 두드려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대기업이 하는 이런 데 가서 뭐, 물론 저도 거기서 물건 당연히 살 때가 많지만 우리 좀 인식하자는 거예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리로다.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약육강식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힘이 없고 보잘것이 없어도 같이 보듬어주고 사자같이 강한 자들이 나 잡아먹지 않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후원해주는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이라는 이 꿈을 꾸는 게 그 신앙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 기존 신자 등록 안 받는 이런 어색한 짓을 왜 합니까? 한 주가 멀다 하고 눈물의 사연의 편지를 보내거든, 저한테.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 아픈 편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세요. 등록 좀 받아주세요. 왜 그 등록을 제가 기어이 못 받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도 프랜차이즈처럼 교회도 대형화 돼가지고 자꾸 큰 교회로 몰려가다 보면 진짜 살아야 되는 건 허리가 살아야 되는 건 동네의 교회들이 살아야 되는데 대형 교회로만 자꾸 몰려들다가는 이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구현되지 않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주 마음이 아프니까. 매주 사연의 편지를 제가 받으면 무릎을 꿇고 싶어. 그분에게 찾아가서 나 용서해 달라고,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목에 연자맷돌을 매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나 왜 등록을 못 받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구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잘 되며 내 한 교회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같이 잘 되는 것을 꿈을 꾸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구는 이건 꿈도 못 꾸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상처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끝만 보지 말고 약육강식으로 상처받는 그것만 니들이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 꿈을 꾸라는 게, 이 꿈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상처도 없고 더 예쁘다고 눈길 주는 것도 없고 부자라고 눈길 주는 것도 없고 권력 가졌다고 특별 대우해 주는 것도 없고 나같이 보잘것 없어도 세상에 눈길 줄거리가 하나도 없어도 교회만 오면은 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기억하라. 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라. 뭘? 주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끝나면 우리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편지 하나 소개하고요, 간증 하나 소개하고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대학부 교역자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학생 그 간증문을 보내주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사업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에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암에게 몸을 두 번이나 내어주셨습니다. 제 기억 속 그때 어머니는 오랜 투병 생활에 항상 예민하고 폭력적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고 마음 아픈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 순간들이 꽤 오랫동안 이해되지도 잊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원망과 미움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를 때리고 욕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학을 떼며 하나님은 없다 결론지었습니다. 자연스레 교회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싫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준다 하시기에 차라리 굶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생 시절 내내 어머니와 싸우면서 종교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스무 살이 되었는데 입시는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고 부모님의 기대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원하지 않는 대학, 원하지 않는 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막막하고 절망하는 마음에 어디든 집 밖으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님의 권유로 분당 우리 교회를 찾았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렸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상처받다가 이제야 왔니? 여러분, 저는 이 자매의 이 한 대목이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게, 아무 기대 없이 상처받은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 앉아있는데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렸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상처받다가 이제야 왔니? 말씀하시는 주님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예배를 드리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대학생활에 비전을 주신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가 알고 있는 영적인 원리가 저는 놀라운데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오래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신뢰가 깨어지고 가정이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불안하고 신음했습니다. 왜 먼 길 돌아 주님 품으로 돌아온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다시 원망의 목소리가 새어 나올 때쯤 옆에서 기도로 저를 지탱해 주었던 공동체 덕분에 그조차도 은혜로 여기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풍파가 다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병이 떠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 자매가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연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 다 생략하고 마지막 그런 아픔과 갈등을 겪었던 이 자매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일상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전만큼 괴롭지 않습니다.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한 것이 있다면 고통과 절망이 제 자신을 덮칠 때의 변화된 저의 자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앓지 않습니다.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20년의 고통은 저를 나약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지난 3년간의 고통은 저를 더 단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우울과 절망이 저를 찾아온다고 해도 저는 다시 괜찮아질 자신이 있습니다.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대학생이 너무나 정확한 영적인 원리를 자기 삶에서 경험해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고난이 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자매가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있다면 고통과 절망이 나 자신을 덮칠 때에 변화된 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복해 마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눈물나는 아픔과 상함이 있을 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인간 지도자가 다스리는 이 땅을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여러분 이 원리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처가, 아픔이
울분이 여러분 코앞에 아른거릴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의 이 아픈 현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는 주님의 이 심정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을 찾았을 때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렸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상처받다가 이제야 왔니?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렸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상처받다가 이제야 왔니? 이 젊은 대학생을 그렇게 보듬어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신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 시간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분노와 울분이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가 사건처럼 경험되어지는 그런 성찬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세례와 입교 받으신 분들은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세례와 입교 받지 않으신 분들 이 잔을 손에 들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영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분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챔버의 그 찬양 연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분병 동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시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심정을 헤아리며 진행되는 성찬식 되기를 원합니다. 어떨 땐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버거워 인생의 짐이 무거워 허덕일 때마다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기쁨,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예식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찢겨지신 살을 상징하는 이 작은 조각을 손에 들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셨던 것처럼 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들의 찬양 228번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십자가신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이름. 주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이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이 잔을 손에 들고 우리 입술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럽게도 오래 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지만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모르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오늘 깨닫게 해주셨으니 회개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동안에 우리 그 대학생 그 젊은 자매에게 주셨던 이 음성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렸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상처받다가 이제야 왔니? 손잡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이 시간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은혜 구함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버려뒀으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영원히 저주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렸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상처받다가 이제야 왔느냐고 그렇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도 모르게 무뎌지고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했던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찢기고 울분과 상처가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어디서 무엇하다가 그렇게 상처받고 이제야 왔느냐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그런 성찬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오른쪽으로 전해주시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당한 터라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왜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까?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지쳐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절대로 주저앉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다시 벌떡 일어나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세상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젠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힘 있는 사자들이 우리같이 연약한 초라한 사람들을 함부로 내치지 아니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그렇게 크더니 한 주 승리하며 잘 살아내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